고스트워 연구소 연구소장 게임 박사 오박사 오박사 게임 박사 오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박해발 빨아 보. 박해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은 박해발이 그때 아 대회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2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아 좀 이제 회사에서도 구박을 받고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 소리 들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게임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됐네요. 자 어쨌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대전을 할 수 있고 샌드맨과 구무기가 추가되었어요. 종교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아,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랭킹에 도전하는 아 그런 깨비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상을 더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간 홈쇼핑 느낌인데? 아 그렇죠. 저렴한 가격 5,900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반에 5,900원 하겠습니다. 왜 5,900원 왜 해도? 아 이건 편집해주세요. 이건 편집해주세요. 요거 나가. 이건 아니에요. 또 이제 프리패스까지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열심히 즐겨주시면 많은 보상과 혜택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비명동산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는 토명기. 토명기 위주의 덱으로 준비를 만만치 않게 해왔거든요. 아, 이거 확실합니까? 아, 확실합니다. 아,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제가 세 번 연속 못 이긴다면. 어? 시청자분들께 그러면 선물! 하이퍼 캡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덱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카드 쪽으로 와서 이제 구성을 아~ 살펴보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요 구성으로 갈 생각인가 봐요. 아, 그렇죠. 일단 그러면 토명기 좀 볼까요? 일단 토명기를 보니까 요 포인트가 좋다. 아, 이 어깨, 끈, 멜빵, 요 끈 하나 없어진 거. 아,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요런 세밀한 포인트들. 아주 잘 살렸네. 근데 네. 공격력이 0이네. 네. 너는 집에 가기 싫어? 네, 공격이 0인 대신 저 고스트를 무한대로 이제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오. 자기 체력이 따라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토명기를 살려주기 위한 아, 나의 친구, 토명기의 네. 친구, 누굽니까? 배기기가 이제 있는데 오. 이 배기기 같은 경우는 5초마다 이제 아군의 체력을 60씩 회복을 해주는데 오, 맞아, 맞아. 네, 토명기를 계속 이제 회복을 시켜주면서 오. 토명기를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저 고스트를 빠르게 이제 잡아줘야지. 네, 잡아줄 이 혈안기 또 보조로 이제 골묘기. 골묘기가 이번에 버프를 상향을 받아서 원거리 고스트한테 데미지를 절반 이하로 받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또 할 수 있어. 얘는 자기가 알아서 회복하기도 하니까. 아, 그렇죠. 오, 그런 그래서 베이기가 또 당목기도 회복을 시켜줄 때가 있기 때문에 당목기가 웬만하면 죽지가 않아요. 마구할망 같은 경우는 아군 내 진영에서 어디서든 소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턴이 또 있고 그리고 광력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원거리 고스트한테 상당히 이제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바로 요 덱. 아 요 덱의 이름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토명기가 네. 이제 놀이동산에서 영혼을 막 뺏고 맞아, 맞아. 이제 멈추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기가 막힌 그런 덱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다섯 명의 스태프분들 모두 다 두 눈 초롱초롱 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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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름은 무엇일까요? 들어볼까요? 이제 토명기가 이제 또 영혼을 붙잡아서 또 이제 막 조종을 하고 하는데 이제 토명기가 고스트워에서는 이제 영혼을 빼앗아서 이제 멈추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지금 문장 하나를 하는데 이제가 다섯 번 들어갔거든? 네네. 자 이제 얘를 한번 이제 멈춰보도록 할까 이제? 토명기 네. 이제 내가 아니야! 자 덱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이 덱의 이름은? 이제 꼼짝마 덱이. 어 괜찮다. 이제 꼼짝마! 이제 꼼짝마! 왜냐면 진짜 오늘 이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 네. 진짜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꼼짝마가 되는 건지 아,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와, 와 2200점? 2200. 자, 파파파. 안녕하세요.
뭐 아는군이? 아죠. 아,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뭐. 네.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제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네, 할까요? 일단 무명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제 키클라스와 격수기를 이제 소환을 해주고 역시 이제 꼼짝만행이기 때문에 이제를 많이 이겨줘야 돼. 벌써 세 번이나 했는걸.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한 번 더 들어왔네. 네 번째인 거 이제 꼼짝만행. 네. 이제 골무기로 이제 네. 해로운 한번 터치해보죠. 아, 그리고 네, 마구의 마구로 스턴. 오케이,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때리는 해로니? 네, 그리고 이제 혈안기로 또 한 번 더. 다 멈췄네? 자, 다시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게임이 멈췄는데. 네, 이제는 이길 겁니다. 아, 1,500점 차이 난다. 솔직히 이 정도는 이겨줘야지. 아, 너무 차이 나서 좀 미안해지네요. 아, 상대가 악경헌님. 악경헌님이시네. 네, 키클라스와 병수기. 또 무명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환을 하면 네. 캐로베로스! 네, 캐로베로스가 나왔고 어, 캐로베로스 뒤에다가 아니야 네. 요거 한번 아 이거 한번 토명기 한번? 네 이번에 토명기 한번? 토명기 한번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잡아두기 체력 먼저 죽어 네 이러면 토명기가 먼저 죽으면 어때요? 네 토명기가 먼저 죽으면 이렇게 상대방이 웃게 됩니다. 제가 구미호와 이제 만.. 얘 네. 누군지 몰라요? 예, 그 뭐고 이 친구 뭐고? 아, 네, 아, 이 친구 네, 그 하루살이라고 얘기를 그치. 했던 이제 주문도 외우면서 잠깐만 정신 차려! 이제 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도 지금 제작진들이 딱 요 지금 요 상태거든요. 요 느낌 뭔지 알죠? 네. 어? 어두워. 네. 어둡다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 박개발이 힘내라고 한 판만 이기면 되는 걸로 바꿔줄게요. 어때?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나요? 아니요.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번에는 준선이 1,900점. 2,100 대 1,900 싸움이네. 네, 일단 키클라스로 이제 소환을 해주고 소환 에너지를 조금 아껴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또 여기에 천천히. 사실은 토명기를 소환하면 키클라스랑 토명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때 동안은 같이 사용을 못해요. 뭐 나왔다! 네, 왠지 물량덱인 것 같은데 뭐 나왔다! 어, 네, 물량덱이네요. 그러네? 네. 마구 할망의 화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네, 좀 막아줄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 또 골묘기가 이번에 원거리 고스트들한테 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이렇게 계속 또 마구 할망을 한 번 더. 근데 어차피 이 친구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은 네. 토면기의 활약을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도 제 쪽도 물량이 계속 쌓이게 되면 토면기가 활약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차피 저 코스트, 고스트라도 이제 체력이 작기 때문에 오케이. 토면기가 계속해서 붙잡아서 오케이.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 이제 우리도 몰고 간다. 너만 네. 몰고 가냐? 우리도 몰고 간다. 아래쪽. 그러면은 아래쪽 나 잡았다 지금 잡았다 효과적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벨라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상대가 계속해서 물량을 쏟으려고 하지만 소변기는 계속 잡습니다. 하나 잡으니까는 다음을 또 잡고. 네 그러면서 얘 잡으니까 또 옆에 또 잡고. 그렇죠. 잡고 또 잡고. 오. 그래서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아, 벨라가 힘을 얻었어요. 또 잡았다. 계속해서 잡을 건데. 응. 힐. 또 토명기가 죽었나? 아, 토명기 죽었네. 근데 되게 많이 때렸다 아래쪽에. 네, 하지만 토명기를 중간에. 아, 중간에. 네, 이제 아래쪽은 충분히 베이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치. 회복이 되면서 그치.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 아까 전에 계속 잡는 거 장난 아닌데. 네, 근데 아래쪽을 그렇게 계속 잡으면서 힘들게 만들고 나서 혈안기가 맨 위를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잘 벌어준 거야, 사실 토명기가. 또 잡아! 또 잡아서 벨라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벨라!
이렇게 물량 덱도 오케이. 상대의 실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볼 수 있게. 생각보다 100위기를 여러 명 내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오, 이거 엄청 좋은데, 토면기? 아, 네. 토면기가. 상대방이 정말 좋습니다. 카드를 내면 무조건 잡히니까. 그렇죠. 꼼짝마디니까. 유혹신이 지하부터 잡고, 토면기가 이제 꼼짝마. 하고 이제 붙잡으면 보스트 에너지 10도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요거는 연구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토면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강력한 카드들 혹은 물량덱이 나오더라도 뒤에 100위기만 잘 서포트를 해주면, 아, 요거 괜찮은 덱이지 않을까. 아유, 이거는, 초반에 약간 좀 긴장해가지고 잘 못하더니 바로 바뀌어버리네. 아, 그렇죠. 제가 긴장을 하면 못하는 이제 성격이라. 그건 누구나 그래요. 아,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토면기덱 이제 꼼짝마! 아, 싹 다 잡아다가 상대방을 계속해서 잡아내는 그런 느낌! 아주 좋았었던 그런 덱이 아니었나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오늘도 굉장한 연구이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덱, 그리고 멋진 연구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소장 오박사! 박개발! 고고! 고스트와! 엄청난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고스트가 세 마리가 추가됩니다. 충무기, 응. 이무기. 그리고 엄청난 친구, 바로 그 친구 누구죠? 시즌 3 파트 1 최종 고스트 오피키언이. 그리고 새로운 이모티콘까지. 아. 또 있어요? 매칭에서 단조로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번에 새로운 모드들이 추가됩니다. 아, 이런 거 추가된다. 뭐 둘이서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뭐 시간에 따라서 뭔가 열려서